일단은 자, 어쨌든 6평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또 끝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EBS로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EBS 공부를 그래서 내가 자꾸 해주는 건데 이유는 포인트는 이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UR 평가원을 잘 느껴야 돼. 알겠지? 이거를 잘 보고 공부는 EBS는 어쨌든 고3 같은 경우는 내신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가 포인트거든. 그러면 요때 조심해야 돼. 봐. 고3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내신을 할 때는 암기하는 게 좋지. 그치? 그러면 잘 봐. 이제 1학기까지가 일단 내신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 내신 때문에 암기하는 건 맞아. 이거는 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간중간 모의고사 볼때 암기한 지문이 나오면 편하지. 왜냐면 문제를 풀때 지문을 안 읽어도 되는 느낌을 받잖아.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암기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 암기하는 거는 유지해야 돼. 요게 핵심이야. 근데 니네가 자꾸 뭘 생각해야 되냐면 6월 달에 우리 EBS 연계 많이 됐지. 엄청 많이 됐잖아. 그치? 근데 요걸 보라고. EBS 연계 엄청 많이 됐고 니네 내신 암기 엄청 많이 했지. 근데 1등급 컷 났잖아.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을. 이대봉전 나왔잖아. 근데 이대봉전은 EBS에서 묻는 데랑 다르잖아. 스토리가 달라지잖아. 대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암기 자체가 먹힐 수 있는 거에 가장 좋은 건 고전시가야. 알겠죠? 해서 암기를 많이 할 거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 시간은 외워놔라. 알겠죠? 큰 틀을 바꾸기가 좀 힘든 작품들이기 때문에 고전 시간은 주제가 정해져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자꾸 소설을 언급할 때 이게 내가 좀 아까운데 안타까운데 소설은 자꾸 줄거리를 외우려 그래. 이대봉준 줄거리 모르냐고. 니네가 뭘 느껴야 되냐면 줄거리가 나오는 거는 큰 틀에서의 줄거리들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지문을 읽어서 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럼 EBS에서 전체 줄거리 설명해 놓잖아? 그 EBS에서 전체 줄거리 설명하는 것도 뭐냐면 그 EBS 지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되는 것만 뽑아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소설은 니네가 뭘 보냐면 자꾸. 자,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 알고 있는 부분이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 거는 당연히 쉽지. 왜냐면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빨리 볼수 있으니까. 이거는 맞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용성이 좋은 건 맞는데 중요한 건 6월처럼 니네가 모르는 줄거리가 나올 거라고, 수능은.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그러니까 공부할 때 대비가 뭐가 되냐 되냐면 얘가 전부가 아닌 걸 알아야 돼. 얘는 하셔야 돼. 하시되 필요한 거는 내가 아는 부분이 나와, 모르는 부분이 나와. 몰라가 나온단 말이야. 이러면 대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능이 EBS가 연계가 많이 됐는데 등급컷이 낮은 해를 보면 연계가 되더라도 그 부분이 안 나올 때야. 익숙한 부분이 안 나올 때야.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파본 검사하잖아. 그럼 사실 파본 보는 게 아니지. 작품 볼거 아니야. 그럼 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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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알아 알아 알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엄청 큰 거야, 사실은. 그래서 EBS를 암기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기를 했는데 내가 막상 풀러 들어가면 내가 암기한 부분이 아닌 거야. 그러면 당황하는 거야, 애들이. 알겠죠? 그러면 내가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때 대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EBS로 공부해야 돼.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야. 자, 내신이 끝났어? 이제 7월부터야. 7월부터 몇월 평가원까지는? 9월까지는 암기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평가원에 나오는 지문은 수능에 안 나올 지문이야. 그럼 쌤이 얘기했잖아. 안 나올 지문을 맞춰주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 이해돼? 얘들아, 5일 있다가 로또 할 건데 내가 맞춰줄게. 첫 번째 날 맞았어. 두 번째 날 맞았어. 호, 나를 믿어라! 당일날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맞아주는 거는 나오지 않을 걸 맞춰주는 걸 니네는 좋아하는 거라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7월부터 9월까지는 작품 암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장에 세 봐서 알잖아.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문학은 기본적으로 뭘 찾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핵심 기준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거를 교재로 풀으란 말이야. 알겠죠? EBS 수능 특강이나 EBS 수능 완성 자체를 볼때 그냥 보지 말고 핵심은 내가 요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찾았는지를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 하나야. 문학은 어디가 제일 중요해? 보기가 제일 중요하고 소설은 특히 시는 보기가 제일 중요하고 소설은 앞부분 줄거리랑 무슨 줄거리가 중요하고, 중력 줄거리랑 보기를 엮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요거 하란 말이야. 요걸 엮어놓고 읽으라고. 이거를 엮어놓고 하나씩 읽어. 차근차근. 차근차근 읽어야 돼. 그러면 그 읽으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잡은 기준대로 스토리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연습하는 거야.
STORY다. 알겠어? 스토리가 연결되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 스토리가 연결되는 걸 확인하면 이대봉전이 나왔을 때처럼 근원적으로 읽는 실력 자체가 부족하면 문제가 안 풀려, 암기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읽어보는 연습해야 돼. 스토리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스토리는 얘 갖고 하는 거야, 얘 가지고. 근데 너희가 뭐가 안 되냐면 스토리 파악하고 지문이 길어서 읽는 게 귀찮으니까 선생님들이 전체 줄거리 설명하는 것만 대충 딱 찍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됐어? 얘네 이거 안 돼. 큰일 나 이거. 나중에 가면 진짜 큰일 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근원적 실력 자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EBS로 공부해라. 알겠죠? 이거 해라. 그 다음에 자 9월 평가원 끝나고 난 이유는 암기해라. 이때 암기해라. 알겠죠? 왜냐면 수능이 몇 달밖에 안 남았어. 한달 반, 두달 정도밖에 안 남잖아. 이때부터 암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좋냐면 잘 봐. 7월부터 8월, 9월 여름방학 때까지 근원적인 실력 자체를 계속 쌓는 거야. 쌤 얘기했지? 3등급 이하는 무조건 기출 봐야 돼. 기출 보고 기본기 보셔야 되고, 2등급도 기출 보면서 사설 봐야 되고, 1등급은 사설 본다 하더라도 기출에 맞춰서 분석하셔야 된다고. 이 실력 자체가 쌓여. 쌓이고 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EBS가 뭐가 돼버리면? 암기가 됐어. 내가 알고 있는 작품 나와? 그땐 수능날 지문 안 보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그렇게 연습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인데,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럼 괜찮아. 보기 갖고 풀면 되니까. 문학은. 시간을 그렇게 줄이는 거야. 알겠지? 고 연습을 해. 내가 제일 안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제자가, 모르겠다.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2년 전 제자인데, 안 봐야 정상이지. 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내신을 엄청 잘해. 내신 1점대야. 엄청 잘해. 그러니까 그 내신 특강 공부의 끝판왕이야,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수능 특강 독서, 뭐 수능 완성 독서부터 문학까지 10회도 그랬어. 10회도 그랬어. 내가 아직도 기억나. 그 친구 기숙 친구인데. 근데 10회도 그러니까 얘가 무슨 작품이 나와도 다 아는 거야. 엄청 꼼꼼하게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사설목에서 보면 문학을 15분 만에 다 푸는 거야. 사설은 그걸 연계시켜 주는 걸 애들한테 연결해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15분 만에 다 풀어.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면 국어가 오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근원이 안 쌓여. 근원이 안 쌓이는 거야. 그래서 시험날 끝나고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 생각을 해봐. 작품을 많이 알고 많이 암기했었을 때, 나왔을 때, 문제를 풀었을 때 효용성 자체는 너무나 뻔한데. 문제는 내가 질문을 받아주면서 그 친구가 불안했던 건 근원적 실력이 안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수능처럼 이 점을 논하다가 나오면 박살 나는 거야. 전급변에 담을 넘잖아. 막담 계속 넘잖아. 답 넘지? 그거는 누구나 아는 작품이라니까? 그거는 EBS 공부 안 해도 아는 작품이야. 그런 거는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는 안 보고 풀겠지. 근데 중요한 건 다른 현대시를 못풀거 아니야. 해석이 안 되니까. 나오지 않는 게 나왔을 때.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 재수생은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 재수생은. 그래서 니네 그거 알아? 재수생들은 상담하다 보면 EBS를 뒤로 미뤄. 재수생 치고 EBS를 먼저부터 막 달고 달고 다니는 애는 별로 없어. 근데 고3은 EBS를 달고 산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달고 살아도 암기는 9월 이후에 해라. 알겠죠? 지금은 공부 자체에 대한 근원적 실력을 쌓아서 내가 알고 있는 EBS가 나왔을 때는 안 보고 풀어라. 이랬니? 쌤이 수능 볼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쌤이 수능 볼 때. 나도 마지막에는 10월달, 11월달에 마지막 파이널 때는 우리 때는 EBS 70% 낼 때야. 그때가 유행할 때야. 지금 50%잖아. 우리 땐 70%였어.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났겠지? 더 난리 났단 말이야. 영어는 똑같이 지문을 냈으니까. 영어는 지문이 똑같았어. 근데 우리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으니까. 똑같이 내는데 문제 유형을 바꾸는 거지. 예를 들면 빈칸인데 어법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알고 있는 애가 유리했던 건 시험이야. 근데 문제는 70%만 똑같으니까 30%는 다를 거 아니야. 그 30%를 보기 다섯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느낌 알겠어? 그러면 근원적 실력이 안 쌓이면 못 이기게 만든다고. 평가원은 절대로 그냥 내질 않아. 알겠지? 그래서 나도 근원적 실력을 다 쌓아놓고 10월달, 11월달 마지막에는 EBS 다 암기했단 말이야. 나도 암기했다고. 근데 그게 수능날 보니까 기출 보면 알 거야. 14년도에 나와. 이상의 권태가 나와. 그 권태 보면 마지막 지문이거든? 맨 마지막 지문? 막 소가 막 뇌악, 뇌악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있어. 그러면서 권태로와 막 이게 있어. 그 지문을 내가 안 보고 풀었단 말이야. 그 지문 안 보고 풀었어. 근데 그 지문을 안 보고 풀기 전까지의 실력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연계빨 이런 거다 뻥이야. 알겠니? 그런 거는 수능에 나오지 않을 걸 나오는 거고, 연계를 기가 막히게 받아서 내가 읽었던 지문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서 막 커뮤니티 글쓸 거란 말이야, 애들이. 그런 애들이 특이하니까 부각되는 거야. 그럼 확률 많은 게임으로 가야지. 이제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EBS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암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 암기는 9월 이후에 하셔라.
됐지? 지금은 EBS 문제 풀면서 기준 잡고 기준 잡은 대로 읽는 걸 하나씩 연습해라. 그리고 소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맞잖아? 소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맞지? 그러면 평가원에서 시간이 안 걸려야 되잖아. 그러면 질문할 때안 읽고 어떻게 풀어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읽는 연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소설은 많이 읽어야 풀수 있어. 그래서 소설은 많이 읽어봐. EBS 갖다 놓고 가만히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투리 시간에 계속 읽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대신 뽑아놓은 걸로 읽는 연습해. 됐지? 이렇게 연습하시면 EBS 어느 정도 될 거야. 됐지? 오케이? 다 됐죠? 자, 지금 보시고 이제.